스바이 호텔입니다. 농가에 있는 스바이 호텔입니다. 스바이 포시텔이라고 부르네요. 건물은 참 예쁘게 지어놨네요. 중국식인 것 같아요. 중국식. 입구로 쭉 들어가면 이쁘게 좀 꾸며놨어요. 아기자기 하다고 해야 되나요? 쭉 들어오면 이쁩니다. 이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큰 호텔들의 로비 라운지하고 똑같겠죠? 스바이 카페라고 딱 로비에 만들어놨습니다. 스바이 카페. 스바이 카페라고 여기 딱 만들어놨고요. 스바이 포시텔 이러고 쫙 써있습니다. 이쁘죠? 여기가 리셉션이고 체크인하고 나면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쭉 더 들어가면 스바이 포시텔이라는 로고가 참 이쁘네요. 쭉 더 들어가면 이제 조식당입니다. 조식도 줍니다. 조식당도 이쁘게 꾸며놨어요. 참 이쁘게 꾸며놨네요. 쭉 나오면 이렇게 발코니가 이렇게 딱 있고요. 등들이 참 이뻐요. 이 조식당 모습입니다. 밖에 발코니에 딱 앉을 수가 있고요. 발코니에서 메콩강이 보입니다. 발코니에서 메콩강이 보이고요. 자그마한 호텔인데 참 이쁘네요. 저는 오늘 조식은 이게 태국식하고 아메리칸식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나서 저는 아메리칸식을 선택했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조식을 만들어주시는 아주머니고요. 이렇게 음료수를 꺼내 먹을 수 있고요. 빵도 있고 커피도 있고 5성급 호텔에 비하면 허접하다고 할 수 있는데 태국과 라오스 국경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호텔입니다. 오늘 저녁은 농카이에 왔습니다. 농카이, 태국 북부에 라오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농카이 지역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농카이를 둘러보기 위해서 호텔을 예약하고 들어왔습니다. 호텔 이름은 스바이 호텔입니다. 스바이. 태국말로 스바이 스바이. 영어로는 그 뜻이 뭐 천천히 하자, take it easy 이런 뜻이죠. 호텔 방 모습입니다. 킹사이즈 침대고요. 여기서 보면 TV가 있고 커피 포트가 있고 제가 보는 여기 홀렛과 텐데 그리고 여기죠. 그리고 이제 어메니티가 있네. 샴푸, 바디워시 그리고 치약 칫솔. 한국 호텔 같네요. 여기 샴푸하고 컨디셔너가 있죠. 여기는 이렇게 보일러를
이렇게 달아서 뜨거운 물을 만들죠. 여기 방문이고요. TV가 보이고요. 또 욕실을 나오면 이렇게 생사이즈 침대가 보이고요. 이게 지금 밤이라 커튼을 쳐놨는데 창문이 여기 있고요. 저쪽 문을 열고 나오면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를 나가면 메콩강이 보이죠. 메콩강이 라오스하고 국경입니다. 오늘 밤은 스바이 스바이 호텔에서 하룻밤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깜깜해서 이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제가 지금 방에서 이 문을 열고 나와서 발코니 있습니다. 발코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발코니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메콩강입니다. 이게 메콩강이고요. 저 메콩강 너머는 라오스죠. 이게 메콩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영상에 보이는 다리는 우정의 다리. 그래서 저 다리를 통해서 태국과 라오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